레전드라는 노래예요. 내가 먼저 설명할래? 왠지 내가 또 잘못된 정보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게 아니지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할까봐 네가 먼저 한번 얘기 한번 해봐. 레전드라는 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 좀 해주라. 그때 이 노래는 그게 썰이 없는 게요. 이때쯤엔 저희가 영화대가 거의 붕괴 상태였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가사를 쓴 게 아니고 가훈 씨가 집에서 혼자 다 만들어 왔어요. 그냥 다 만들어서 우리한테 이거 하자 하고 딱 보여줬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. 네, 뭐 딱히 이거는 제가 그냥 갑자기 이게 사실은 가사는 우리 같이 쓸 때 썼잖아요. 그리고 노래를 만들 때 어떻게 쓰냐면 전에도 얼핏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. 그 정해진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코드가 진행되는 게 많거든요, 노래는. 그걸 머니 코드라 그래요. 돈을 부르는 코드라 그래가지고 이 코드로 해서
멜로디만은 좀 그럴듯한 코드가 나와. 예를 들면 뭐 되게 많아요. 이런 밝은 분위기의 코드가 계속 반복되면 D로 64 D키로 6 너무 많죠. 이게 머니 코드를 해서 여기다가 아무거나 불러도 그냥 되게 그럴듯한 노래로 들려요. 진짜 이거 애들한테 얘기를 안 해준 건데 그냥 예를 들면 지금처럼 막 그냥 어? 그래? 우스물스물 들어와요. 그러면서 만들어요. 밴드 음악은 혼자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밴드는 우리 야 우리 뭐 잼이나 하자. 잼을 그렇게 잼이라는 게 이제 다 같이 어울려서 즉흥적으로 그냥 한번 정해놓고 어느 정도 최소한의 약속을 해놓고서 요번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돌리면서 아이디어를 계속 얻는 거예요. 그러면서 만든 노래예요. 그 데저트라는 노래가.